빠른 패스업 조성민 다시 한번 패스업 교체 뒤에 최소욱 석점 실패 리바드 두경민입니다. 1쿼터만 턴오버 7개를 범하고 있는 DB인데요. 스크린 받고 두경민이 움직입니다. 이천왕사가 골 밑으로 한정원 시간이 없어요. 바닥에 터서고 한정원 두경민 패스를 건넸어요. 버튼에 레이업 득점 두경민도 어시스트를 추가합니다. 코너 쪽에서 이동하는 선수입니다. 여전히 볼은 펠린데 턴오버 2회 유파울 켈리의 유파울이 선언됩니다. 두 개 자유투 모두 성공합니다. 5대4 상황 원드리블 임후에 석점 박병우가 성공합니다. 그 LG 선수들이 이미 다 끊어줄 때 예. 그 사이에 오히려 이 선수입니다. 두경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고드는 김수래 오른손 레이업 들어가지 않았어요. 디빈시도 김종규 빗나갑니다. 리바드 두경민 펩시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마패스 박병우 쪽이에요. 석점 실패 리바운드 툼 버튼도 쏩니다. 림을 때리고 백보드를 때리고 들어갑니다. 조성민에게 3점 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주행 뒤쪽에서 패스를 건넵니다. 짧아요. 조금 짧았어요. 리바운드 두경민 버튼 페인트존에서 2점 실패 다시 뒤쪽에 두경민이 덮습니다. 두경민 버튼이 움직여주는데요. 잘 나왔어요. 네, 김실의 플레이가 중요해진 창원 에이즈인데요. 아, 두경민이 김실의 볼을 뺏어냅니다. 벤슨에게 두 스텝 그리고 득점 자유투 석점차 승부. 아, 좋아요. 양수석 부드럽게 두 점. 그러나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습니다. 눈이 안 따르나요? 들어갔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네. 예, 석점차 승부 남은 시간도 3분입니다. 두경민 받고 이동합니다. 매첩이 바뀌었어요. 김종규를 속였고 레이업 자유투 두 개. 남은 시간 2분 40초. 돌파를 선택하면서 패스를 건넵니다. 코너쪽 양수석 석점 짧았어요. 리바운드 두경민. LG도 공격할 수 있는 찬스가 한 번 더. 아 짧아요. 아 짧았어요. 리바운드 와이즈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골밑 공략 처리는 디온테 버튼. 이 블럭슛은 위닝 블럭슛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디온테 버튼이 팀의 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